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2023 오르세 시즌 3 커리큘럼에 대한 컨텐츠와 뉴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 이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컨텐츠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관련 컨텐츠 선생님이 올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기출 강의를 이미 기출 100선 공통 과목에 대해서 기출을 100문제 엄선하여 기출 100문제를 통해서 모든 기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어볼 수 있도록 라인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압축과 함께 강의를 완강으로 이미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50선을 통해서 미적 확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출의 대표 문항들 중킬러 킬러 위주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압축 개념과 함께 이미 제공을 했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완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작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기출 강의 강좌명이 기출 1호 2230인데 이 새로운 기출 강의를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강좌명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기출 모음이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올해 6평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 1호 2230에 놓일 수 있는 역대 평가 문제들 속에서 뽑아낸 지금의 교과 과정에 가장 적합한 킬러 세 문항들을 세트로 분석을 해나가는 교재 구성도 킬러 세 문항의 문항 번호 그대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출들에서 한회 1호 2230에 편집을 해서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라 기출 문제지만 킬러 세 문제가 모아져 있는 하나의 하프 모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5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킬러를 기출을 분석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강좌입니다. 개강은 7월 중순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중순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개강해줄 오르세 N에 해당하는 두 강좌 중에 이것. 자, 선생님은 N제를 많이 만들지 않았었어요. 물리적으로 N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고3을 강의한 시간을 따져보면 딱 10년 강의를 했거든요. 10년 중에 첫 5년은 선생님의 목표는 딱 하나 평가원이었어요. 나는 평가원이 궁금하다. 나는 평가원이 알고 싶다. 어떤 단원, 어떤 개념을 보면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는지 평가원과 동일한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싶다. 가 선생님 첫 5년의 목표였어. 어떤 문제를 보면 아, 이건 평가원에서 낸 문제야, 그렇지 않은 문제야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또는 평가 문제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완전히 파악해낼 수 있는 완벽한 평가원스러움. 그것을 정복하는 게첫 강의하는 5년 동안의 선생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이루는 데에는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 어떤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험생 입장에서는 평가원을 분석하는데 5년이나 걸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분야에 득도를 하는 데에 5년에서 10년은 당연히 걸린다라는 게 정설이죠. 하지만 선생님은 성격상 아마 우리 개념 에센스를 들어본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의 성격상 뭔가 하나를 99.9999를 넘어서서 100을 알기 전까지는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개념을 이렇게 바닥까지 전부 다 모조리 싹 파낼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런 수강평과 수강 후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생님은 평가안을 바닥까지 모조리 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할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5년의 시간에 선생님은 정말 평가원은 알겠다라고 스스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생님 스스로 학생들에게 당당히 이건 평가안스러운 거야, 이건 평가안스럽지 않은 거야, 내가 모의고사를 만들면 가장 평가안스럽게 만들 수 있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선생님은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 5년 동안에 선생님은 약간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게 캐스트가 약간 선생님의 지난 강의 인생에 대한 고백 같은 시간이 돼버린 것 같네요. 이걸 준비했던 건 아닌데, 그 나머지 5년 동안은 어떤 것들을 팠냐면, 평가원을 알고 나서 내 강의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기 전에 선생님은 시장이 궁금했어요. 아마 선생님 이력을 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나는 내가 궁금한 걸 꼭 해봐야 하거든요. 평가원 5년을 파고 나니까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컨텐츠가 궁금하더라고. 가장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장에서 그때 5년 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 컨텐츠를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평가안스럽길래?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전국의 수험생들을 흔들 만큼 이런 컨텐츠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5년 동안 그 컨텐츠를 팠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강의를 했죠. 뭐 어떤 컨텐츠인지 궁금하다면 약자로 얘기하자면 S 컨텐츠? 그걸 이용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처음 만나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원의 결과 그 컨텐츠를 이어붙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4년 차죠. 그 컨텐츠를, 작년이 5년 차예요. 그 컨텐츠를 사용한 지 5년 차가 되던 작년에 선생님의 평가원스러움과 그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가장 대거 많이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가 정확히 호환이 되면서 선생님이 하고 있던 정규반들 중에 확통 선택반을 제외하고는 전반 마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반에 2년 연속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배출이 되었고, 현장에서 2021 학년도 전과목 만점자 같은 경우는 중3부터 고3까지 그리고 N수까지 오직 수학은 선생님 수업만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은 평가원과 그리고 사교육의 어떤 컨텐츠의 호환까지 모든 걸 다 해본, 그러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선생님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작년까지 그렇게 평가한 5년과 이 엄청난 컨텐츠의 5년, 그 컨텐츠를 그냥 겉에서 분석하는 거로는 완전히 시장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직접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봐야지만 정확히 평가원과 그리고 N제의 호환이 어때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의 강의 인생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이제 그 둘의 통합 버전인 양쪽의 경험을 모두 녹아낸 나의 N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내가 N제를 만들어낼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할 때 1년 차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년 차 강사는 초보잖아. 그때 동네에서 초보로 고1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파트로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초보지만 내 강의는 초보 강의여서는 안 돼. 만약에 이 학생들이 다른 강사에게 들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나는 강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히 초보였지만 교단에 올라설 때는, 강단에 올라설 때는 내 강의는 절대 초보 강의여서는 안 돼 라는 절박함으로 매일매일 2시간, 3시간 자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했고, 그때 11명으로 시작했던 학생들이 1년 만에 100명,
이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평가원을 알아내고 또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컨텐츠를 분석하고 그들이 합쳐져 선생님의 새로운 강의 인생에 나의 엔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가지게 된 거죠. 엔젤을 만들 때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엔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엔젤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만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히 내가 평가 문제가 아닌 엔젤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격이죠. 네.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우리도 조금씩 만들고 있었죠. 그 경험을 토대로 천우신조를 만들고 있었고, 천우신조는 매년 올해 6평에서도 보여줬듯이 적중력은 정말 짱이었거든요. 내가 초보지만 초보 강의를 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이 내가 함부로 엔젤을 만들어서는 안 돼.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은 강사분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엔젤을 만들겠지만 내가 엔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겨울부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오르세가 만든 엔젤을 풀어볼래? 라고 할수 있겠다. 평가원과 그 어떤 사설 엔젤보다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가장 좋은 실전력을 기르게 하는 엔젤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올해 도전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선생님은 오르세라는 이름을 건첫 엔젤을 만들 거고요.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번 6평에서도 느꼈겠지만, 실제 등급과 성적을 결정하는 문항은 13, 14, 20, 21, 28, 29. 물론 조금 넓은 범위로 12가 들어갈 수도 있고 27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준킬러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지 못하면 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전체 성적과 등급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 준킬러를 가장 실전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단원에서 내가 반드시 준킬러에 나올 수 있는 알아야 하는 주제를 모두 알게끔 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한 단원에 준킬러로 출제되는 주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만들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펼쳐서 한 세트를 30분 동안 풀수 있게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6월 말쯤 개강 예정이고요. 7월 중순쯤 개강한다고 했었던 킬러 기출 뭐였죠? 강좌명이 152230이죠. 킬러 기출들의 모음집인 기출 152230이 7월 중순에 개강이 될때 유사한 시점에 같이 개강이 될 킬러 스팸 모의고사 엔제 드리고요. 선생님이 기출에서 뽑아주는 152230 기출 모의 세트와 같이 커플로 공부하면 가장 좋을 모의고사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그리고 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통해서 오르세 엔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최초 약속했었던 천우신조 오르세 실무 천우신조는 겨울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9평 대비 3회, 수능 대비 3회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하반기에 많은 그리고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르세가 10년의 강사 경험을 평가원 5년과 EBS에 합격하고 평가원의 정도에서 정말 평가원스럽게 강의했던 5년과 그리고 사설 콘텐츠의 최고봉에 있었던 S 콘텐츠의 분석 결과를 통합한 최고의 엔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합하는 실망하지 않을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6평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으로 아주 행복해한다거나 아주 절망스러워한다거나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 실력하고 점수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할때 주식의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수험생도 똑같아요. 겨울부터 공부해서 실력이 쭉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성적은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성적이 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 지금 이내 성적이 내 실력일 거야라고 착각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실력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알 거고, 또는 본인들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선생님들, 가까이 계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아봐 주실 거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아는 자신의 실력과 지금 6평에서 받은 성적을 혼동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지금부터 9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잘본 학생에게도, 그리고 못본 학생에게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캐스트는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을 궁금해하는 학생분들,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서 Q&A에 하반기 압도적 100분은 언제 하나요?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는 없나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질문들을 저희가 답을 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미뤄놓은 경우도 있고, 이유는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를 하는 중에 선생님의 강의 인생을 이야기해버렸네요.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